그러면 A는 뭐 됐어요? A는 A. 그렇지. 오, A는 A 됐죠. 그 다음에 Y는 뭐 중에 뭐 됐어요? Y는 I, E, 그렇지. 그래야 베이비가 될거 아니에요. 브 이가 B 되죠. 브하고 이가 합쳐서 B. 베이비. 오케이. 계속해서 call. 뜻은 뭔거 같아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는 거. 그렇죠.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 call. call. call 오케이. 막 이렇게 막 정식으로 막 써놓으니까 막 뭔지 잘 헷갈리죠. 그쵸? 전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 부르고 전화하는 거. 자, 그러면 콜에서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all 되죠. all.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large. 뜻은 자, 룸이 방이란 뜻이거든요. 방. 그러면 large room 하면 어떤 방이란 뜻이 돼요? large room. 뭐 large size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렇죠. 피자 시킬 때 large size로 먹어야 된다 그러지, 그렇지? 그래야지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large가 큰이에요. 그러면 large room 반복해서 large room. 그렇죠. 자, 이런 단어의 종류를 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어떤 시라고 할 거예요. 어떤 시. 이런 뜻을, 이런 종류의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방, 어떤 피자,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large room, large pictur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계속해서. bear. 그렇지. 뜻은. 곰. E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EA는 그렇죠. 이애 중에 애가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빅이죠. 빅스. 그렇죠. 빅 뜻은 그렇죠. 빅. 빅, 큰. 얘도 어떤 시예요? 자, 계속해서 feet. 그렇지. 그러면 EE는 뭐 됐어요? E 됐죠. 근데 feet의 뜻이 뭔지 한번 한별이가 설명해 볼까? feet의 뜻이 뭐라고 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되게 어렵게 써 있었듯이 뭐라고 써 있냐면 후세 복수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요. 혹시 그러면 풋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풋은 발이란 거거든요, 발. 그렇죠? 근데 풋이 핏 되면 무슨 뜻을 갖게 됐다는 되었다는 얘기냐면 이게 무슨 뜻이다? 발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웠죠? 오케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책이 한권 있으면 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스 하면 책들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한대요. 뭐 그냥 들어두세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R 뜻은 자, 얘는 이제 한별이가 꼭잘 알아둬야 될 단어야. 우리말에 없는데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얘 뜻은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이다일 때도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
남별이 이 뜻을 전부 다 익히고 있을 필요는 없어. 이 중에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are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are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뜻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예. 다음 계속해서 have야 have. 뭐라고요? have. 뜻은 오케이. 가지다야, 가지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돼. have. 다음. 얘 넘어가고. 얘는. 뭐라고? 얘는 컵이야, 컵. 컵. 오케이, okay. 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유, 우, 어 중에 어 됐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통문장 읽고 뜻 말해주기 할 거예요. 오케이, okay. 보이는 문장들을 읽고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케이, 얘 더야 더. 더. 혀를 살짝 묶어 더 해보세요. 더. 오케이, 얘는 버스지, 버스. 오케이, 읽기 연습했어? 문장. 이 문장 읽어보세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한번 그렇게 들리는지. On the bus, on the bus, on the bus. On the bus, on the bus 이러네요. 뭐라고요? On the bus. On the bus.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한별이 연습 너무 안한것 같은데. 이거 몇번 봤니, 한별아? 몇번 보았어요?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얘가 뭐였어요, 영어로? 그렇지, 온더 버스였어. On the bus.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오케이, 자, 아까랑 똑같은 거 나왔는데? 저, 유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어, 됐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읽는다고? A bus.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얘가 뭐였어요? A bus. A bus.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한글의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람들은 버스가 한대 있던, 여러 대 있던, 어, 버스? 버스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개 있으면 한 개라는 뜻의 단어를 꼭 붙이고요. 그게 어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개를 얘기하는지 여러 개를 얘기하는지 꼭 밝혀야 된대요, 말을 할 때. 그래서 버스 한대 있으면 꼭 어, 버스라고 얘기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 진짜 궁금해. 이거 한 별이 몇번 연습했어? 한두번 정도 연습했어요? 기억이 또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한별이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아, 톡 주세요. 자, 아, 그 전에 선생님 한번 읽고 나서 자, 따라서 읽을 거야. A rat. A rat.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x hats. Six hats. 그 다음 six pops. Six pops. Six pups. 다음 ten caps. Ten caps. Ten caps. 다음에 ten bucks. Ten balls. Ten bugs. A big box. A big box. A big box. It is fun It is fun. on the bus. On the bus. It is fun It is fun. on the bus. On the bus. It is fun. On the bus. 자, 지금 하고 있는 통 문장은 한별이 저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라 그랬어. 내가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라는 거안 시켰어. 알겠습니까? 영어가 나오면 읽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되죠. 버스를 뭐 비스라고 이상하게 소리내고 이러면 그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안한것 같이 보여요.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톡 주세요. 네.